중3 때 졸업장을 따기 전에, 졸업장 따기 일주일 전에 가서 유학생을 하고 복학을 해서 고1로 들어갔어요. 중3 끝나고 1월에 갔어요. 네. 미국은 이제 가을 학기 봄 학기라서 9월 1월을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저희는 중3 마치고 갔죠. 네. 너 생일 몇 월생이지? 저 10월 2일 생이에요. 당시에는 14.5세가 안 됐어요. 게다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가을에 가면 좋잖아요. 근데 중3 1학기 마치고가 처음 갈 수 있는 학기인데 생일이 그때는 안 됐어요. 10월 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서 고2를 마치고 온 거니까 네. 고2로 갈 수도 있었죠. 네, 근데 고1로 복학을 했죠.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고1을 한국에서 고1을 건너뛰잖아요. 그러면은 고1 때 배울 수 있었던 교육 과정을 이수를 안 하고 간 거니까 그 제가 고1 과정을 이수하고 온 다른 학생들에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학습으로 밀리고 싶지 않아서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려고 다시 고1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야, 한국에서는 나이차 문화가 좀 심하잖아요. 약간 나이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막 명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갔다 오면 자신감이 붙는데 갔다 와서 처음에 애들이 되게 어려워요. 진짜 처음 복학생이니까 저 분은 형 오빠다 이래가지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한테 나 안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거를 어필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말 걸고 항상 웃고 다니고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막 웃고 같이 떠들고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도 안 무서운 형이다 안 무서운 오빠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친하게 같이 잘 지냅니다. 거기 저희 학교가 시골 깡촌이어서 300명이었습니다. 전교생? 네, 전교생 300명이요. 어느 주였어요? 주가? 오레곤 주요. 오레곤. 네, 북서부에 이제 워싱턴 바로 밑에. 네. 오레곤. 워싱턴 바로 밑에. 네. 그러면 미들스쿨이었어요? 하이스쿨? 하이스쿨이었어요. 저 학생은 다 하이스쿨이에요. 네. 미국은 하이스쿨이 4년제입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3이면 미국으로는 9학년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이에요. 이걸 고등학생 나이 때부터 미국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갈 수 있어요. 저는 11학년으로 갔습니다. 11학년. 학년이 11학년. 네. 학교 올라가서 갈 수도 있어요. 대전 교환학생은 그래요. 네. 교환체험을 시키려고. 근데 11학년을 선택은 한 게 아니고. 자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학교에서 판단을 해줘요. 자동이랑 보고 판단하는데 학년이 높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 그리고 더 오히려 이렇게 아이가 좀 도전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준 거고. 적응이 어렵진 않아요. 그 11학년이라는 게 저희가 이 교육과정이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인정을 해주는 건데 네. 그 11학년이라는 개념은 그냥 학년은 상관없이 맞습니다. 네. 정확히 그냥 기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을. 네. 한국 갔을 때. 그리고 급식이나 호스트가 해주는 밥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말을 해주시면은 다 바꿔주십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들 입맛에 맞게 나와요. 솔직히 여기서 치킨하고 피자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감자튀김 많이 나오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 호스트는 일단 여러 가지 주시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중에 학생들이 이제 잘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호스트가 눈여겨봅니다. 호스트도 오기 전에 다 교육을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눈여겨본 다음에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품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네, 저 되게 자주 갔습니다. 저 호스트랑 되게 친해서 어디로 갔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갔다 왔고요. 진짜 커서 하루 만에 못 돈 디즈니랜드하고 아케이드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락실 게임인데 컴퓨터가 아니에요. 진짜 다 농구공 던지고 하는 진짜 실제 아케이드고. 아, 그런가요? 네네. 한국 오락실 이거 말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몸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암벽 등반 갔다 왔고요. 오. 그리고 막 스노우모빌 할아버지 운전하시는 거 뒤에서 타는 거. 스노우모빌? 그러니까 눈 위에서 따는 썰매인데요. 썰매 뒤에 엔진이 달려서 빠르게 가요. 근데 그거를 위험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안전 자격증 있으신 분들만 운전하고 저는 그냥 뒤에서 타고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저는 여행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은 또 가정마다 다르지만 일단 호스트와 관계를 잘하고 많이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진짜 딱 한 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왜냐면 처음 갔을 때
학교 수업이 아예 안 들리거든요. 영어 수업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그게 딱 2주만 버티면 다 잘 들리고 좀 들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일주일에 한 세 번 들었었는데, 이제 그 2주가 딱 지나니까 친구들도 좀 생기고 재미도 좀 있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턴 세 달에 한 번 드렸어요 연락을. 소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잘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 안 하니까, 하도 연락 안 하니까 부모님께서 세 달에 한 번씩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카카오톡을 노트북으로. 네. 와이파이 드려요. 우리나라만큼 빠른 데가 없고요. 우리 모래시계만 떠도 막 깊은 막침 막막이 오는데 그런 걸 그러질 않고 거의 시차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17시간 차이. 저희는 주 1회 정도 주말에만 연락하기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얘는 토요일 밤이거나 우리 한국 일요일 시간 뭐 이런 시간 한다든가. 네. 그 미국에 갔을 때는 적응하느라 처음에 바빠서 그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학교 적응하느라 학교 시험 같은 거 보거든요. 근데 그거 준비하는데도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로 시험 보는 거 처음이잖아요. 지문하고 문제 다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 시간 없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연락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부모님들도 오히려 아 연락을 안 하니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드셨대요. 저는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 호스트 분들이 오케이를 해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여름방학 때 처음에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호스트 가족분들께서 저보고 어디 놀러 여행 가자고 하셔서 여름방학 때,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 안 돌아왔고 호스트랑 여행 가기로 했었어요. 학교요? 학교는 보통 3시, 4시 되면 다 끝나요. 근데 학교 끝나는 시간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애들 대부분 다 동아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동아리는 방과부터 시작입니다. 보통 6시, 7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트랙이나 운동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모임을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호스트가 거기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학교 프로그램이 원래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죠. 그리고 항상 모여있는 남자애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안 다녀요. 미국에는 다 모여서 음악 듣고 있거든요. 음악 듣거나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 공유해요. 무슨 게임을 하거나 그렇고, 엑스박스라고 콘솔이 있는데 게임 얘기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도 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가서 그 무리라고 겁내지 말고 가서 아무한테나 말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은 혼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걸면 반응이 어때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교환학생이니까 되게 낯설어 하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계속 얘기해 보면은 그래도 아 얘 이상한 애 아니구나 라는 느낌 맞출 수 있으면 바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 심플해서 되게 잘 친해져요. 운동을 잘하면 메리트가 되나요? 당연하죠. 왜 우리 한국에서도 스포츠 할 때 누가 골 넣거나 잘하면은 어? You're so good 막 이러면서 되게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미국에는 더 발전돼 있어서 리액션도 되게 크게 해주고, 얘는 그 운동을 한번 잘하면은 어 얘 운동 잘하는 애다 이런 메리트가 딱 꽂혀요. 아니요, 미국에서는 혼밥이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 엄청 많아서 너무 평범한. 네. 처음에 혼밥해도 돼요. 교환학생인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한국인 저도 저밖에 없었어요. 아까 중교생이 300명이면 학년이 3학년이었어요? 3학년? 4개 학년이었어요. 네. 그럼 300명이 한 1년 지나면 거의 다 알겠네요. 얼굴 정도는? 그렇죠. 학생 수가 너무 작아서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아 쟤는 이름까지 다 외우는 정도.